안녕하세요. 기타 프라이기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5번 플랫 3번 줄을 눌러주세요. 꼭 이곳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5번 플랫 3번 줄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5번 플랫 3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피킹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번 손가락을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른 것 같은 효과가 그냥 슬라이드로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반음이 아니라 온음을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르고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5번 프렛 3번 줄에서 슬라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줍니다. 이번에는 이곳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더 높은 음까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계속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슬라이드는 이렇게 간단한데 처음에 슬라이드를 하실 때는 손가락이 많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시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그저 밀어주시기만 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반음을 슬라이드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온음입니다. 그 다음엔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계속 봤던 것처럼 그냥 눌렀던 그 포지션에서 옆으로 움직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해도 되고 좀 시간차를 두고 느리게 해도 역시 슬라이드입니다. 오늘은 눌렀던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주는 슬라이드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